사랑하는 메가스터 대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 영역 김성은입니다. 수학에 자신이 없고 또 수학 못하는 우리 고2 학생들 이번 방학 때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 뭐 내 강의를 들어라. 내 강의 들으면 성적이 오른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 정말 우리 메가스터디에 있는 우리 고2 학생들, 수학에 자신 없는 우리 고2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제대로 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서 2015 수능에 가서 1등급 받고 100점 받을지 그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먼저 좀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지금 9등급이라도 이번 기말고사에 가서 소위 뭐 꼴등을, 수학 점수를 꼴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제대로 열심히만 하시면 2015 수능 가서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건 정말 약속드릴 수 있고 제가 그런 학생들 수많이 많이 봐왔어. 정말 기적을 이룬 학생들. 여러분 지금 고2잖아. 고2 여름방학 들어가잖아. 시간이 너무 충분합니다. 너무 충분하다. 내가 지금 그냥 여러분 막 그럴듯하게 위로 주려고 하는 희망 주려고 하는 말 아니야.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여러분 얼마든지 인생 바꿀 수 있어. 여러분 지금 수학 아무리 못해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열심히만 하면 2015 수능에 가가지고 1등급 100점 받을 수 있어. 알겠어? 그건 제가 분명하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2015 수능에 가서 소위 1등급을 받고 100점을 받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으로 변신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 선생님이 수학 강사잖아요. 수능 수학 강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수학 잘했겠죠, 고등학교 때. 그리고 수학 제일 좋아했습니다. 네, 그게 맞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수학을 잘하게 되고 수학을 좋아하게 됐을까라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전까지는 나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라는 생각이 없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 그 당시에 이제 산수였거든. 수학이 아니라 산수경시대회가 열렸어. 근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야 너 가가지고 산수경시대회 가서 100점 받아가지고 상 받아오면 그때 뭐 좋은 선물을 하나 사준다 그랬어 나한테. 근데 내가 너무 갖고 싶은 게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전날 미친듯이 열심히 막 공부를 했어. 정말. 그래놓고 가서 시험을 딱 봤는데 100점을 딱 받은 거야. 100점 받았어. 근데 또 그 해에 나온 산수경시대회가 전교에서 딱 3명만 100점을 받은 거야. 근데 제가 거기에 껴있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상을 받고 막 학교의 선생님도 김성은 산수 잘한다고, 수학 잘한다고 막 칭찬해주고 또 집에서 엄마도 막 기뻐하고 선물도 받고 그러면서 내가 뭐가 됐냐면 내가 수학을 되게 잘하는 애인가 보다. 나 수학은 되게 자신이 있구나 라고 이때부터 자신감이 생겼어. 그러다가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학교가요 수학시험 문제를 서술형으로 전체를 다 내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중간고사 때인데 엄청 열심히 막 그 전날 뭐 하여튼 막 공부를 했어. 고사 공부를 하고 갔다 가서 시험을 딱 봤는데 몇 점이 나왔냐면 78점이 나왔어.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나보고 야 너 바보냐? 지금 중학생이 말이야 가가지고 78점을 받아오고 막 그랬어. 그래서 나도 진짜 열심히 했는데 78밖에 안 나왔네 라고 했었는데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평균이 15점이었어. 정확하게 기억해. 평균이 15점.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한 번도 안 놓친 학생이 있었는데 걔가 65점을 받은 거야 수학을. 근데 내가 78점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또 선생님들이 와 김성은 수학 잘한다고 막 최고라고 막. 그래서 내가 이때 내가 수학은 진짜 잘하나 보다 라고 하면서 내 안에 수학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이 생겼어. 자신감. 이게 지금의 나까지 이끌어준 것 같아. 뭐 수학적 머리가 있다 없다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냐면 여러분 결국에 수학시험을 여러분이 잘 보려면 수능에 가서 수학을 잘 봐가지고 100점 받고 1등급을 받으려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야 돼. 내가 수학 공부를 했더니 되는구나 라는 그 자신감이 생겨야 된다고.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거야.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수학을 잘 못하는데 뭐 영어를 잘할 수도 있고 국어를 잘할 수도 있고 또는 암기 과목들을 잘할 수도 있잖아. 그거 잘 생각해봐.
내가 그쪽에 소질이 있다. 그래, 소질이 있겠지. 그러나 소질이 있다 이전에 그건 내가 한번 잘해본 경험이 있는 거야. 내가 가가지고 좀 했더니 100점이 빡 나와본 거야. 그러니까 오, 나 국어는 자신 있어. 난 국어 공부 안 해도 막 100점 나와. 라는 내 안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 영어도 마찬가지고 또 뭐 사회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마찬가지고. 이해가니? 결국에 자신감 회복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이번 수학에 지금 자신감이 없고 수학을 못하는 여러분들, 이번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되냐면, 잘 들어. 뭐 많은 얘기들이 있죠. 여름방학 이제 고3이 다 돼갑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뭐 수학원 다 끝내놔야 되고, 다시 또 고등수학도 한번 다 봐놔야 되고, 또 뭐 수투 적통 기백 다 끝내야 되고, 또 문과 같은 미통기도 한번 쫙 해놔야 되고, 그렇게 선행을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을 막 불안하게 만들 거야. 불안하게 만들 거야. 근데 그 불안함보다 여러분은 어느 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냐면, 2학기 중간고사. 알겠니? 내신이 중요하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사실 내신은 수능보다 안 중요해. 내가 지금 뭐 이렇게까지 좀 말할게. 이거 뭐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내신보다 수능이 훨씬 중요해. 그런데 여러분이 결국에 수능에 가서 1등을 받고 100점을 받으려면 시험을 한번 잘 봐봐야 돼.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지 못한 성적을 한번 받아봐야 된다고. 그게 가장 중요해. 그러려면 2학기 중간고사에 모든 에너지와 포커스를 딱 맞춰놔야 돼. 이번 여름방학에, 이제 여름방학 딱 들어가잖아. 딴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말한 건 수학 못하는 학생이야. 수학 못하고 수학에 자신감이 없어. 근데 나는 수능에 가서 1등급을 받고 싶잖아.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번 여름방학 들어가면서 딴 거 보지 말고 2학기 중간고사, 9월 또는 10월에 보죠. 9월 또는 10월에 보는 그 중간고사 범위 있죠. 걔만 미친 듯이 열심히 해봐. 알았어?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해봐. 그래서 이 2학기 중간고사에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점수를 받아보라고. 내 생애 지금까지 수학 점수 중에서 내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수학을 계속 시험을 봤는데 제일 잘 본 시험이 언제가 되는 거냐면 고2 2학기 중간고사가 되는 거야. 이때 내가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성적을 받아보는 거야.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와우, 되는구나. 내가 수학 엄청 했더니 되는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겨. 그럼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기말고사 더 올리는 거고, 그런 다음에 겨울방학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진행이 되면 여러분 반드시 수능 가셔가지고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름방학 학습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야. 이번 여름방학 때 딴 생각 진짜 하지 마. 수포자들, 소위 고2 수학 못하는 학생들 진짜 딴 생각 하지 말고, 나 이번 2학기 중간고사 때 내가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수학 성적 받을 거야. 이거야, 이거. 이게 핵심이야. 알았어? 옆에 수학 잘하는 애들, 뭐하는 애들이 뭐 선행한다, 뭐한다, 뭘 다 끝낸다, 됐다 그래. 그건 걔네들 하라 그러시고, 지금 어쨌건 ETCC를 클릭했으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수학 못하고 수학 자신 없는 애들이 클릭했을 거 아니야. 니네 진짜 수학 잘해가지고 결국에 대학 잘 가고 싶으면 2학기 중간고사 잘 봐. 모든 에너지를 여기다가 집중시켜. 뭐 선행한다 뭐한다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중간고사 가서 말도 안 되는 점수 받아오라고. 그러면 자신감이 붙어. 아, 되네. 하니까 되네. 그럼 그거 가지고 쭉쭉쭉쭉 더 뻗어 올라가게 될 거야. 내가 수두룩빵빵 진짜 많이 봤어. 알았어?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거든. 아이들한테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 때 고2 학생들, 고1 학생들 이런 학생들한테 제가 항상 해주는 얘기야. 니네들 수학 못하고 자신 없으면 됐다. 지금 방학 때 무슨 선행이 어쩌고저쩌고 됐고 2학기 중간고사 가서 기적을 한번 이뤄봐봐. 그거 믿고 열심히 해가지고 2학기 가서 중간고사 때 깜짝 놀라는 자기 성적을 봤잖아. 그러면 엄청난 자신감이 생겨. 내가 수학하니까 되는구나. 그걸 가지고 열심히 나가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수능 가서 1등급 받아낼 수 있어. 알았어? 알겠니? 여러분, 그 등산을 하는데 높은 산을 올라간대. 높은 산을 올라갈 때 정상을 가는 방법, 정상으로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라는 줄 알아? 산 꼭대기 쳐다보고서는 올라가면 못 올라간대요. 힘들어서. 제일 쉬운 방법은 앞사람 엉덩이 쳐다보고 올라가는 거래.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어떤 계획을 잡고 어떤 목표를 이룰 때는 말이지 단기적인 계획들이 있는 거야. 알았어? 일단 2학기 중간고사야.
알았니? 1단 2학기 중간고사. 여러분 1단 2학기 중간고사 가서 잘 봐. 그러고 나면 내가 한 말이 뭔지 알아. 여러분 인생이 바뀔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학교마다 지금 범위들이 다 다르겠죠. 뭐 대부분 문과들은 보니까 뭐 한 수열 정도까지 이렇게 진도들이 나간 것 같고요. 거기서 왔다 갔다. 그다음에 이과 학생들은 보면 이제 수학 1은 다 끝난 것 같고 뭐 기백을 같이 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수토 앞에 나가거나 뭐 여기서 왔다 갔다들 하는 것 같아. 자기 학교마다 다 범위들이 다를 거야. 그거 다 끝냈고 2학기 중간고사가 어디까지 나올지 대충 알잖아.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봐. 선생님. 2학기 중간고사 범위는 어느 정도가 돼요? 우리는 이렇게 여쭤보라고. 그럼 어디 정도 돼? 라고 말씀하시겠지? 그러면 그냥 그거 잘 보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으라고. 2학기 중간고사 볼 때까지. 그럼 돼. 알겠죠? 네, 정말 됩니다. 믿어주세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 여러분 어떤 형, 오빠들, 누나들, 언니들 이렇게 보면 선배들, 한 2년 선배들 이제 다 대학에 갔잖아. 또 뭐 사촌 오빠, 또 하여튼 아는 뭐 교회 오빠가 됐든 누구든 간에 어느 대학에 다니는지 되게 궁금하지.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하죠? 어떤 사람, 어떤 오빠를 만났어. 이 오빠가 되게 막 똑똑해. 멋있어. 근데 보니까 이상한 대학, 좀 이상한 대학이라고 하는데 점수가 좀 낮은 나쁜 대학에 다니고 있네. 그러면 어때? 편견이 생기지. 내가 저 사람 똑똑한 줄 알았는데 에이 아닌가 보네 이러죠. 또 반대로 엄청 찌질해. 막 어눌하고 막 이상해. 근데 막 얘기하다가 딱 보니까 뭐 연대 의대 다닌데 어머나 이 사람 천재인가 봐 이러지. 자,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이 그렇게 사람을 편견을 가르게 해. 여러분 무서운 얘기 해줄까? 지금은 여러분한테 어디 다니니? 그럼 저 무슨 고등학교 다녀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그런데 2년도 안 남았어.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잖아. 모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느 대학 다니는지 되게 궁금해. 그리고 그 대학을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할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 왔듯이.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다. 알았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2015 수능에 가서 수학 1등급 받고 나머지도 1:1 다 찍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여러분 띵가띵가 거리는데도 주변에서 와 하고 막 이래줄 거야.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안 하고 지금 여름방학 때 뭐 신나게 재밌게 놀고 뭐 바닷가도 놀러 가고 뭐 막 재밌게 놀잖아? 그러면 1년 반 후에, 그냥 반도 아니잖아. 1년 반 후에 여러분이 좀 좋지 않은 대학에 가게 되잖아. 점수가 좀 낮은 대학에.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가서 뭘 어떻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여러분을 다 색안경을 끼고 쳐다봐. 여러분이 뭐 하려 그러면 아유 다 이러고, 뭐 하나 실수하면 아유 그럴 줄 알았다. 무시무시한 얘기야. 여러분은 지금 되게 행복한 거야. 여러분은 지금 대단한 찬스야. 알겠어? 이번 여름방학 정말 놀지 마.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고 저기 1년 반쯤 후에 이게 2년 후에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그때 행복하게 멋지게 여름에 재밌게 놀아. 알겠어?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다. 알았죠? 이것만 기억해. 1년 반도 안 남았어. 내가 어떤 오빠, 어떤 언니, 어떤 누나, 어떤 형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다니는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바뀌었잖아. 그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내가 그 사람 그냥 좋은 대학이면 오! 좀 안 좋은 대학 다니면 에이! 이랬잖아. 니네들이 1년 반 딱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니네들한테 다 그렇게 쳐다볼 거야. 너 어느 대학 다니는지 가지고 색안경 딱 치고 쳐다볼 거라고. 알겠어? 무서운 얘기야. 무서운 얘기. 물론 좋은 대학을 가야 꼭 성공한다. 그런 시대는 아니야. 그건 정말 아니야.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야. 그건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단은 어쩔 수 없어. 대학 가지고 이렇게 평생 꼬리표로 따라다녀. 알았어? 그 평생 여러분을 따라다닐 그 꼬리표 아직 얼마든지 뒤집어버릴 수 있어. 이번 여름방학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공부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알았니? 그러니까 진짜로 이번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이건 이제 보는 거잖아. 진짜 열심히 해보자. 또 지금 그래도 수학 못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한다고 내가 해놓은 ETCC를 어쨌건 클릭해서 보는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는 거야.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 그치? 자, 다시 얘기할게. 2학기 중간고사. 알았죠? 여기 가가지고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성적 받아봐. 내가 지금까지 본 어떤 성적보다도 최고의 성적 받아봐.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거야. 알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반드시 2015 수능 가서 1등급 받을 겁니다. 만점 받을 겁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ETCC 끝까지 보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100점 받고 1등급 받게 되려고 제가 간절히 기도할게요. 알았죠? 여러분 될 겁니다. 믿으세요. 알았어?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잘 보내시고 여러분 반드시 2015 수능 가서 1등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